마침 잘 왔네. 열어. 이러고 다니는 거 매니저님 부모님들은 알아요? 나도 매니저님 부모님들 한번 만나볼까요? 네가 왜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나? 내가 네 남자 뺏었어? 아니 내가 뺏은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뺏겼다고만 생각을 해요?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요? 야! 너 입 안 다물어? 뺏은 적 없습니다. 한 번도 뺏은 적 없다고요. 뒤에서 호박씨 닦아면서 어디서 오리발이야? 남의 남자 호텔로 불러내놓고 뭐? 뺏은 적이 없어? 그런 말이 하고 싶어요? 우리 지욱씨 호텔로 불러냈잖아 너! 야! 너 뭐야? 언니 너 뭔데 내 동생한테 행패야? 이보세요. 왜? 저 아세요? 왜 다짜고짜 반말이에요? 너는 왜 내 동생한테 반말인데? 뭐? 호텔? 남자? 이게 어디서 돼도 않는 말을 짓거려? 뭐 이런 무식한 집이 다 있어? 지금 말 다 했어요? 너 이름이 뭐니? 너네 아버지 뭐 하시니? 우리 아빠? 왜 이래? 당신 같은 사람은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야. 그만하고 돌아가요. 나 돌아가게 하고 싶으면 빨리 대답해. 내일까지 무슨 대답을 하겠다는 거냐고 너. 그럴 일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라고요. 너 뭔가 꿍꿍이가 있잖아. 말만 그렇게 놓고 내일 또 딴소리 할 거잖아 너.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. 큰언니. 뭐야 언니가 또 있었어? 야 너 뭐니? 너 뭔데 남의 집 앞에서 이 난리야? 대답 안 해? 묻잖아 언니가. 기가 막혀 진짜. 지금 뭣들하는 거예요? 너야말로 뭔데 남의 집 앞에서 이 난리야. 대답해. 하나 둘 셋. 왜 그래 언니. 왜 그러긴. 내 동생 괴롭힘 당하고 있는데 당연히 응징을 해야지. 야 너 일로 와봐. 왜 이래요? 내가 뭘 어쨌다고. 그러니까 뭘 어쨌는지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자고. 이리 와. 왜 이래요 진짜? 이 큰언니가 나왔다는 거는 얘기가 다 끝났다는 거거든?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빨랑 가라, 어? 너 분명히 대답 안 한다고 했다? 그 말 꼭 지켜! 진짜... 드럽게 살아!